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새벽입니다. 홀로 사무실에 나와서 넥타이를 한번 매봤습니다. 모자도 한번 써보고. 자, 오늘 여러분 뒤에 지금 화면이 비칠 겁니다. 경상북도 어디 모처의 아주 오지마을이죠. 굉장히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인가가 차로 한 30분 정도 갔는데 인가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완전히 이제 인가랑 떨어진 오지마을인데 원래 이제 여기에 다섯 가구가 살았다 그럽니다. 뭐 한 10년 전만 해도 여기 길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꼬불꼬불 이렇게 산길로 해서 가는 아주 작은 오지마을인데 지금은 이제 그 원래 마을 사람이 이제 두 가구가 이제 살고 있죠. 그리고 또 새로운 한 10년 전에 이제 새로 들어가신 분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마을은 이제 새로 들어가신 그분이 거의 뭐 마을 전체 땅의 한 80, 90% 정도가 이제 이렇게 두 분의 땅입니다. 두 분이 마을 전체 땅을 다 가지고 있죠. 한번 오라에서 이제 황사련 박사랑 한번 가봤었습니다. 가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래 좋은 데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죠. 물론 이제 경치 좋은 데는 많죠. 뭐 물 좋고 경치 좋고 뭐 주변 환경 좋고 뭐 이런 데는 뭐 우리나라에 뭐 삼천리 방방곡곡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좋다는 거는 발효하기 좋은 것입니다.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주변에 이제 오염물이 없어야 되죠. 만약에 주변에서 이제 논농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농약을 뿌리는 뭐 그런 이렇게 뭐 과일류나 뭐 이런 걸 한다든지 하게 되면 결국 어떤 형태로든 오염이 되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주변에 인가가 없을수록 또 농가가 없을수록 발효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오지마을이다 보니까 맨 산의 맨 안쪽입니다. 안쪽이고 뒤쪽으로는 전부 이제 산이 다 있고 앞쪽으로는 들어가는 길에 한 차로 30분 정도에 거의 이제 사람들이 안 살다 보니까 완전히 오염될 일이 전혀 없고 또 너무 꼴짝이다 보니까 물이 일급습니다. 그래서 발효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또 물이죠. 그래서 좋은 물, 맑은 공기, 또 주변에 이제 이렇게 농약하는 그런 오염물들이 없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인가가 많을수록 아무래도 이제 오염물질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많은데 인가가 적으니까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이제 와, 이렇게 발효하기 좋은 환경이 있나 할 정도로 깜짝 놀란 그런 장소입니다. 저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이제 병이 납니다. 그거 못 가시면. 그래서 오늘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 주인들이 이제 33억인가 내놨다 그러는데 제가 33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었으면 당장 제가 샀을 겁니다. 근데 33억이 없다 보니까 지금 사지는 못했는데 꿈을 한번 꾸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는 이 영상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쭉 아시겠지만 이 영상들을 저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뭘 하면 좋을 텐데 저기서는 뭘 하면 좋을 텐데 온통 발효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쪽에는 된장 장독을 쫙 놔야지 이쪽에는 간장 장독을 쫙 놔야지 이쪽에는 고추장 장독을 오목조목 놔야지 이쪽에는 장아찌 장독들을 놔야지 여기서는 어떤 걸 발효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나름대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 꿈은 혼자만 간직하면 아무래도 좀 약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글로 적고 또 매일 되풀이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꿈과 가까이 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그냥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오지 마을을 발효 마을로
아니면 장독 마을로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건 저의 꿈입니다.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어제 33억 얻기 때문에 그걸 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분들이 저한테 뭐 공짜로 그거 쓰라고 출리도 만무하니까 그것도 아무래도 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꿈을 한번 꾸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장독마을로 발효마을로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런 장소로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이제 그 자금을 쭉 쓰려고 그러면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 명당 1천만 원, 그러니까 한 명당 1천만 원이면 33억이면 330명 맞습니까? 330명. 그래서 330명이 한 명당 1천만 원씩 만들어서 협동 조합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농업 법인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공간들을 한 명의 주인이 아닌 모두가 주인인 그런 공간으로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1천만 원을 냈기 때문에 뭐 거기서 주주 행사를 하겠다, 뭐 내 권리를 주장하겠다 이러면 시끄러워지죠. 그래서 1천만 원에 대한 다른 걸로 이제 보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이제 그 식초 장독,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제가 그냥 들어가도 남을 정도로 이제 큰 식초 장독 하나, 그리고 이제 된장 장독 하나, 고추장 장독 하나, 장아찌 장독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천만 원에 대한 그런 이제 장독들을 거기에 둘 수 있는, 그리고 또 그걸 관리해 주는, 그리고 또 그걸 만들어 가지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작은 이제 그 통으로 담아가지고 이제 택배 우송을 해주는 이제 그런 법인들, 이제 그런 일을 해주는 사람들, 또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는, 또 그걸 두면서 얼마든지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그러니까 1천만 원을 내게 되면 이제 그런 권한들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넓은 공간을 한 명이 차지한다는 건, 또 이렇게 좋은 공간을 한 명이 차지한다는 거는 사실은 너무 아깝죠. 그래서 330명이 이 공간 안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 공간, 내 장독, 그 다음에 나의 그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30명이 주인인 그런 공간으로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이 자주 올 수가 없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관리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뭐 관리인이 돼가지고 우리가 뭐 월급 뭐 연봉 뭐 5천만 원 주고 이제 이런 관리인을 두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나이도 좀 있고 나이도 뭐 들고 그리고 뭐 크게 이제 연금 받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큰 돈 욕심이 없다. 시골에 가가지고 이제 힐링하면서 뭐 조그마한 소일거리라도 하겠다 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 물론 이제 1천만 원 주주 중에서 이제 그런 분들을 구해야 되죠. 이제 그런 분들이 한 네다섯 명이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숙식을 할 수 있는 방들이 한 열 몇 개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분들이 이제 기거하면서 이런 걸 이제 돌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발효는 미생물들이 하기 때문에 미생물들은 아이 돌보듯이 매일 돌봐야 됩니다. 비가 오면 이제 장독 뚜껑을 닫아줘야 되고, 그리고 햇빛이 비치면 장독 뚜껑을 열어가지고 개들도 숨을 좀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됐는가 한번 봐야 되고, 이렇게 이제 관리를 잘 했었을 때 아주 맛있고 건강한 그런 장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나는 큰 식당을 하고 있다. 나는 천만 원짜리 가지고는 어림도 없겠다. 나 한 뭐 다섯 개 정도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천만 원짜리 다섯 구좌를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독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1년 내내 여러분 식당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된장, 간장, 그리고 고추장, 장아찌가 이제 거기서 만들어져서 공급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만드는 값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해도 되는데, 이제 직접 오기가 어려우면 이제 거기서 이제 상주하면서 일을 돌봐주는 분들한테 부탁을 하면 되죠. 그래서 뭐 도시에서처럼 뭐 일당 15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장독 요구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재료비하고 또 이렇게 돈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규정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리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 금액으로 해가지고 그런 걸 이제 만들어 놓고 한 번씩 와서 관리해도 되고 아니면 관리를 부탁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직접 관리했을 때는 훨씬 싸고 또 부탁을 했을 때는 이제 조금 그거보다는 비싸지만 그래도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사 먹는 것보다는 훨씬 싼 가격으로 또 좋은 그런 된장, 고추장, 간장, 장아찌를 공급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장독 마을 그런 된장 마을 이제 이런 걸 만들고 싶은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꼭 이루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그분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저희들이 개업을 하려고 그러면 법인이 돼야 된다. 이제 법인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투자자들을 모을 수가 없죠. 뭐 이렇게 개인 이제 그거다 이러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돼야만이 그 정관에 의해 가지고 요런 형태를 가지고 그분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자들은 뭐 투자를 한대 가지고 뭐 10억, 20억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을 이제 투자하는 건데 그것도 큰 돈입니다. 그걸 투자를 했었을 때 그 돈이 어떤 형태로 보장이 되느냐, 그리고 그 돈을 투자를 했었을 때 내한테 어떤 형태로 이익이 오느냐, 그리고 이걸 투자를 했었을 때 나와 내 가족들이 어떤 형태로 건강해지고 어떤 형태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서 보장이 되느냐, 이런 걸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저희 재산이 뭐 저는 어찌 보면 가진 거라고는 이제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만은 사람들한테 저는 신뢰를 받습니다. 그 믿음이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명확하게 할 때 우리가 개입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분들 이제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그분은 넘어지다 보니까 뭐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닭을 이렇게 이렇게 내 키우는 닭 있잖아요. 닭을 키워서 이제 닭 잡아주는 그런 식당을 하겠다 그러는데, 아니 그는 좋은 땅에서 닭 잡아가지고 식당하며 거기서 맨날 이 닭 못 끓고 피 흘리고 이런 끔찍한 일을 하지 마라. 여기서는 절대 피 흘리는 일을 하지 마라. 오히려 사람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지. 거기서 왜 닭을 잡느냐. 꼭 닭 잡는 식당을 하고 싶으면 닭을 다른 데서 사오나. 뭐 예를 들어서 양계장 같은 데서 닭을 사오면 되잖아요. 다 이렇게 잡아놓은 거 그걸 사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 삼계탕을 하든 뭐 닭도리탕을 하든 뭘 하면 되는데 거기서 닭을 캐와가지고 그걸 턱 이렇게 해가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런 거는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땅이든 기운이 중요합니다. 뭔가 주변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하는 이런 기운들이 모여진 땅, 그게 저는 좋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땅에서 발효가 잘 되는 겁니다. 저쪽에서는 닭들이 꼬닥하면서 뭐 아침마다 그냥 뭐 한 10마리, 20마리 목을 꺼가지고 피를 질질 흘리고 이쪽에서는 이거 먹고 사람들 건강하라고 잘 안 되죠. 이게 뭐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오직 살리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게 좀 많으면 뭐 두 말 안 하고 뭐 다 사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이렇게 그걸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꿈들을 저는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 2월달에까지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만약에 우리하고 이제 마음이 맞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은 했는데 이제 막상 이제 일이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 외부의 안정적인 그런 자금들이 자꾸 들어와야 되죠. 왜 장독 하나 살려도 돈입니다. 그리고 거기 상주하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한 1,100만 원 정도는 월급을 또 취해야 되죠. 또 그분들 뭐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공간에 다 돈이 들어가죠. 그리고 또 그걸 나름대로 또 홍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운반도 해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품 제조 허가도 거기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포장지도 뭐 한 개 두 개 되는 게 아니죠. 이제 그런 걸 다 하다 보면 전부 다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들을 한 명이 다 내는 것보다는 330명이 십시일반으로 힘을 뭉쳐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뭐 자꾸 머릿속에 요즘은 꿈에도 나타납니다. 이 뒤에 화면들이 그래서 정말로 뭐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황세련 박사하고 또
저희들하고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330명의 마음들이 뭉쳐져가지고 이제 그 땅을 이제 개발하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건물을 짓고 뭐 이렇게 공간을 지어놓은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돈을 드려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제 그분들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뭐 법인으로 해가 조금 시작할지 몰라도 돈이 들어오는 대로 수익이 생기는 대로 그분들한테 이렇게 자꾸 드려야 됩니다. 이제 그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고 하면 직접 하셨겠죠. 근데 뭐 이제 관심은 있어도 이제 이 정도 규모의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미생물에 대해서 아주 좀 박식한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상당한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발효 종자균, 유인균이죠. 그게 대량으로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자금력 또 그에 대한 이제 이 물량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걸 다 골고루 갖춘 거는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기서 그걸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요게 잘 되면 강원도에도 요런 걸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도 요런 걸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라도에도 요런 걸 하나 만들고 싶고 충청도에도 요런 걸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도 요런 걸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된장을 요거는 이제 경상도죠. 여기 경상도인데 된장을 이제 경상도에서 만들어서 서울까지 가게 되면 이제 그저 운송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 나는 그런 특산물들 된장도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서 이제 된장을 만들던 경상도 콩을 쓰면 돼요. 강원도에서 된장 만들 강원도 콩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된장도 그냥 된장이 아니고 그 약된장 있잖아요. 뭐 아로니아 된장 그다음에 동충하초 된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장아찌도 그 지역에서 많이 나는 그런 것들을 장아찌로 하면 됩니다. 어차피 유인균이 들어가고 미생물이 들어가면 장아찌들이 아삭아삭하고 그리고 또 그 맛들이나 그 아삭함이 오래 보존이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장소나 이런 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만들려고 하면 어렵지만 장류, 된장, 간장, 고추장, 그리고 장아찌 이거는 우리 한국 반찬 이게 밥상에서 밑반찬이라고 그러죠. 아주 기초 양념입니다. 이게 맛이 좋으면 그 집 맛이 당연히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식당들도 그저 공장에서 이거 뭐 된장 이렇게 뭐 이제 깡통으로 사가지고 뭐 써도 물론 됩니다만은 이런 데서 이제 고정적으로 저희들하고 이제 이렇게 계약을 해서 받게 된다 그러면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먹거리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된장 공장이 이제 이런 게 경상도에도 하나 생겨 그다음에 강원도에도 한번 생기고 경기도에도 하나 생기고 그리고 뭐 각 도마다 하나씩 생기게 되면 그 지역의 그 특산물들 농민들이 뭘 못 팔아가지고 그저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든 장아찌가 되고 뭐든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대량으로 소비가 되죠. 그럼 농가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도시에서는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뭐 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상도 여기에서 이 오지 마을에서 처음 원래 그 어떤 사업이든 처음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를 저는 반드시 성공을 시켜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힘이 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독마을, 발효마을이 곳곳에서 만들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건 저희 꿈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꿈을 여러분들께 지금 뭐 아주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한테 격려와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